의학도 그래, 의학도. 예를 들어서 내가 혈압이 높다. 그러면 뭘 줘요? 혈압약을 주는데 혈압약은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사실. 뭔 치료지요? 결과 치료죠.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돼. 그래서 나는 궁금해. 진짜로 고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냐? 계속 달고 약을 먹이려고 그러는 거냐? 근데 좀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고장이 나가지고 물이 톡톡톡 새요. 그러면은 뭐를 고쳐야 되는데 수도꼭지를 고치면 간다는 것을 계속 물만 닦아내면 그죠? 닦아내면 또 물이 또 새있고 닦아내면 또 새있고 그런 원리. 그러니까 결과를 해결하면은 해결이 안 되고 항상 원인을 해결해야. 그런 의식구조는 여러분이 좀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 뭐든지. 이해가 됐죠? 예. 그러면 이제 한국 교회가 약간 이제 좀 침체된다. 좀 침체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국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이렇게 부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좀 침체된다. 그러면은 여기 침체되는 건 별거 아닌데 이만큼 내려오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여기서 여기 돌아서 내려올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만큼 오면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상승 궤도를 어떻게 갖고 가게 하느냐. 그럼 이제 원인을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환경적 원인이 있어요. 무슨 원인? 네, 환경적. 그러니까 사회적 원인이 있다 이거죠. 사회적.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뜨겁게 부흥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중국 같은 데는 엄청 부흥해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흥했죠. 그왜 그런가 봤더니요. 대개 그때가 막 어려울 때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먹고 살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하면은 막 계속 와서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딸로 할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 어려울 때 보면요. 막 부흥하면은 그 지역이 다 모였어. 그 지역이. 찬송이 얼마나 길었는지 난 지금도 생각하면 찬송이 길다는 것만 생각나고 설교가 길다는 것만 생각나고. 나 어릴 때 부흥이 참석하면 막 한참 듣다가 자다 일어나서 또 듣고 자다 일어나서 또 듣고 이렇게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길어가지고. 그때는 찬송가를 거반 다 외워서 불렀어요. 왜냐하면 부르고 또 보니까 안 외우려고 해도 외워져 버려요. 그냥 하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부흥회가 귀해졌죠. 왜? 바빠요. 다 지금은 뭐요? 이렇게. 여자들도 다 일을 해야 돼.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하면 여자는 이제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그런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이제 결혼할 때 여자도 직장이 어딘가 알아보잖아. 그죠? 사회. 그러니까 바빠졌고 두 번째는 먹고 살기가 나아지니까 그렇게 부르짖을 일도 없어,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파도 뭘로 나서려고 하고 기도로 나서려고 하고 문제도 뭘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말씀과 기도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화 한 통화하면 그냥 해결이 되고 병원에 입원하면 해결이 되고 이제 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원을 사람들이 잘안 가. 왜? 막 올라와야 되는데 잘 오지를 않아요. 왜? 그렇게 부르짖을 일도 별로 없어. 그래서 어설픈 축복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좋은 면도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두 번째,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연휴가 딱 끼면은 아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돼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이번에 놀러 갔다가 다음 주에 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해.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이. 그러니까 왜 믿음이 세상을 못 이기냐? 그거는 그냥 현상적으로 믿음의 공급이 약해, 공급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주일날은 뭐 철저히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일날은 뭐도 사면 안 되고, 물건도 사면 안 되고, 이렇게 그 철저한 그 믿음이 그런 걸 이겼는데 지금은 그냥 다 와해돼버렸어, 그런 것들이. 많이 와해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교회가 믿음이 좋은지 약한지, 믿음이 제대로 공급되고 있는지 아닌지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연휴 때 출석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고, 연휴 꼈다고 출석이 눈에 띄게 줄면 그 교회는 공급되는 믿음의 힘이 약한 겁니다. 아주 뭐 변명할 거 없어요. 그냥 듣기 싫건 어떻든 간에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놀러 가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 내가 뭐 때문에 안 간다? 주일 성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주 지혜로움이죠. 거기 가서 드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 팍 들어. 거기 가서 드리면. 물론 이제 그거는 뭐 말이 되지만 어떤 목사님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왔어. 학교를 왔는데 결석이 돼버렸어. 분명 학교를 왔네. 왜 결석이 되니까. 내가 1학년 3반인데 1학년 1반 가서 공부를 한 거야. 내가 몇 반인데? 3반인데. 그러니까 출석분 어디서 불렀는데? 3반에서. 근데 1반 가서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공부는 했어. 근데 뭐요? 결석이야. 그 비유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 비유가 그거하고 그거하고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아주 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도 정상이다. 그렇지,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정상이다. 예, 그게 이제 그런 담이 무너져 간다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아무데나 가서,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는 말도 맞지만 결국은 아무데나 가서 드리는 그것이 또 무너져 가지고, 이거 그냥 이번 주 빠지고 그냥 다음 주에부터 드리죠 이렇게 가져지더라 그거죠. 여러분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요, 어느 날 팍 오르는 게 아닙니다. 혈압이 내가 예를 들어서 막 기름기 있는 걸 좀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짠 거를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혈압이 약간 올랐어. 그래서 오른 줄 알았더니 또 이제 내려갔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딱 올라서 올라간 게 아니고 올라갔다 그 다음에 뭐 해요? 내려와. 혈압이 또 올라갔다가 내려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올라갔어. 그런 것처럼 믿음이 떨어졌다가 올라쳤다 떨어졌다가 올라쳤다 떨어졌다 올라쳤다. 그래서 제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엄청 떨어져 있다는 거죠. 들킨 것처럼 웃네. 그러니까 금방은 표가 잘 안 나는데 길게 보니까 아 내가 참 옛날에 열심히 있었었는데 내가 철야도 안 빠지고 성경도 꼭 보고 말씀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겠지. 저는요 혈압이 항상 120에 80인 줄만 알았어. 나는 항상 재면 120에 80이었어. 근데 그것도 아니더라니까. 어느 날 재보니까 혈압이 올라가 있더라니까.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수십 년을 부흥회를 다니면서 식사 대접하는 사람은 평생에 한 번 하는 것, 그것도 그 교회에 왔을 때 기회가 그 오지도 않는 것. 그러니까 거의 대접한다는 게 회 아니면 뭐 갈비 아니면 참치 아니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끼지. 대접하는 사람은 한 끼지만 먹는 사람은 이 집 가도 참치, 저 집 가면 갈비, 저 집 가면 돼고기, 저 집 가면 회. 이거를 수십 년을 했다고 해보세요. 몸이 견뎌내겠는가. 그러니까 이게 부흥 강사 목사님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던 분이 나중에 없어졌어요. 그죠? 그잖아. 굉장히 유명해서 막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가 없어졌어. 나중에 보니까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입니다. 찌러지셨대요. 건강 때문에 쓰러지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생겼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날 그 얘기만 하고 다녀가지고 이제 누가 부르는 사람이 없대요. 잘 보세요. 우리 한 세대 위의 어른들은 유명하면 다 할아버지였어요. 우리 한 세대 위의 어른들은 유명하면 다 할아버지. 왜? 전국을 다니면서 유명해지려면요, 여러분 서산에서 유명해졌다고 해서 무슨 뭐 전국에서 유명해집니까? 아니요. 서산에서 유명해져봐야 서산만 알아. 딴 데는 몰라. 왜? 들어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국을 부흥회를 수천 번을 다녀서 유명해졌는데 보니까 할아버지요 이제 다 늙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금방 유명해져. 왜?
이것이 서산에 붕이온 것이 저렇게 CTS에서 찍어가지고 저것을 확 내보내버리니까 1년에서 3년이면 유명해져 버려. 근데 문제가 생겼어. 왜냐하면 그 설교를 여기서 했는데 저기 가서 하면 또 듣고 저기 가서 하면 또 듣고 다 들은 얘기여. 금방 못 해먹어 지금. 힘들어서.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나마 설교는 다행이요. 간증은요, 간증은 똑같은 거잖아. 세 번 들으면 이제 밑에서 더 얘기하고 있어, 이제 밑에서. 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알아. 그게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간증자는 몰랐는데 절대 텔레비전 나오면 안 되는 거요. 예. 네. 못 들어야 계속 해먹고 다니지. 방송에서 세 번만 나오면 이제는 뭐 내용을 그 밑에서 더 잘하는데 뭐.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보세요. 텔레비전에 계속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흥 강사도요. 한 20방에서 30방 나오면요. 미천 떨어져가지고 우리 한번 보디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설퍼도요. 건 10여 년 가까이 텔레비에 살아있다는 게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를 평가할 때는 복합적으로 평가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어지간히도 우려먹고 산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10년 해봐라. 그게 쉬운가?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말은 쉽지만 그 말만큼 사는 게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 공급되는 힘이, 이 성도들에게 공급되는 믿음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세상을 이길 믿음의 힘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세상을 못 이기는 잘못이지만 그 원인적으로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의 힘이, 믿음의 힘이 공급이 안 되는데도 문제가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면 봤다 이렇게 목사님처럼 끄덕끄덕 해야 되는데 저 자식은 맨날 목사를 까. 또 꼭 날 보고 그렇게 왜 깠다고 그래? 그 정확한 말을 왜 깠다고 그러냐고. 나 참. 아니, 집이가 밤이요, 까게.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 교회 안에 문제들. 이게 뭐냐? 이 변화되지 못한.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본인의 믿음에 확신이 없으면 어려웠습니다. 주변 환경이 믿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믿음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숫자는 적어도 아주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갖고 살았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 사회인식이, 숫자는 적어도 사회인식이 에이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했어요. 믿는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예. 그래서 일점소리 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런 일 안 해. 근데 이제 좀 부흥이 되니까, 아이고, 설마 믿는 사람이 그랬을 일이라고. 좀 더 부흥되니까, 믿는 사람도 똑같으만 그려. 예. 예. 그 다음에는 믿는 놈들이 더 나쁘더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면은, 변화 없이, 여과 없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왜 큰 교회가 부흥되나? 난 또 그걸 연구를 해봤어. 왜 큰 교회가 부흥되나? 여러 가지 있지. 첫째, 큰 교회가 괜히 커지는 게 아니잖아. 자르니까 커지니까 부흥되지. 두 번째, 다 지어놓으니까 이제 다니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굳이 내가 이제 가서 지을 게 없잖아. 다 지어놨으니까 다니기만 하면 되니까. 부담이 없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무래도 유리하잖아. 휴먼 네트워킹이 잘 된다 그거지. 그죠? 예. 예.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힘들어도 개척교회가 부흥을 할 때는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는 믿음이 살아 있었어. 근데 이제 믿음이 죽어버리니까 이제 부담이 돼. 그러니까 교회 질 때 안 나왔다가 져놓고 나면 우르르 몰려와. 그것도 목사님들이 알았어, 이제. 아, 질 때까지만 고생하면은 이제 짓고 나면은 부흥이 된다. 그걸 알았어.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교회들을 짓고 나니까 또 그게 부흥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부터는 이것도 한계가 온다는 거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가 여관도 지금 안 됩니다. 여관이. 나는 그래서 여관 그만 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있는 거나 그냥 해서 먹고 살으라고. 왜냐? 안 돼. 갖고 이제 대출을 할 때 여관이 부도 아주 굉장히
1순위야, 1순위. 안 되니까 대출 잘 안 해줘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짓거든요. 왜 짓는 줄 아세요? 세역화는 돼.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손님이 여관이 아무리 많아도 어디로 간다 이거요. 새로 지은 집으로. 그러니까 새로 지은 집으로 막 가니까 거기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된 데는 이제 없는 것만 못합니다. 이게 없는 것만 못해. 저게 왜냐하면 유지비도 안 나오니까. 차라리 없어버리면 그냥 맨땅이라도 파는데, 이게 돌아가는 돈은 있지, 보일러는 떼야 되지, 그 다음에 손님은 안 오지, 없는 것만 못해 되니까. 없는 것만 못해. 그래서 내가 9만 치라고 해도 짓는 사람은 계속 짓는 것은 진대는 되니까 그래. 그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르지만, 그거하고 그거하고 또 다르지만, 얘기 안 할래 이제 그냥.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순리로 해라 뭐든지. 뭐로? 순리로. 이제 막 너무 무리해가지고 되던 시절은 점점 지나가고 있다 그 얘기죠. 순리로 해라. 순리로 돼. 되기는 되는데 이제는 다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시대가 점점 오고 있다. 어디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래서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본질이 있으면 돼요. 근데 본질이 없이 현상만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고 헌신도가 높고 부흥을 하는 데는 무리해도 돼요. 근데 믿음도 없는데 헌신도도 약한데 현상적으로 무리하면 현상만 갖고 되기에는 이미 좀 이제 그렇지 않다.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좁으니까 이 유행을 굉장히 빨리 타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금방 일어나고 무너지는 것도 금방 무너지고 끓는 것도 금방 끓고 식기도 금방 식어. 우리는 나라가 좁으니까. 이게 중국 같은 데는 이게 좀 넓어서 서서히 달궜다 서서히 식는데 우리는 금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나라가 청사 짓는 붐이 일어났어. 지자체 해놓고 내가 달라진 게 뭔가 봤더니 막 웬만한 광역시 청사를 가보면 유엔 본부야. 지금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 발전이 계속 되니까 그러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저 시청 관리도 못 한다. 내가 볼 때. 저 시청 관리도 못 한다. 예. 그 대표적인 실패작 가운데 하나가 독립기념관. 천안의 독립기념관. 아,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낫냐? 내가 이제 나는 다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에 가면 독립기념관 있어요. 이스라엘도. 근데 참 이렇게 뭐랄까 검소하다고 그럴까? 이렇게 좀 초라하다고 그럴까? 그냥. 근데 한 바퀴 삑 돌고 나오면 막 그냥 그냥 막 막 뭐가 생겨? 에? 독립심이 생겨. 독립기념관이니까. 어? 막 그래가지고 딱 그들이 성숙된 표현을 하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그렇게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러면 우리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돌고 나오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이래야 되는데 나와가지고 잔디밭에서 술 먹어. 그러니까 독립정신의 함양이 생겨야 되는데 관광지 개념이 생겨버려요. 그래가지고 독립정신을 고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야유회를 어디로 갈까? 아, 독립기념관 가자고. 이 정신이 틀려. 저거 1년에 수십억씩 적자입니다. 저거. 저게 만약에 국가에서 했으니까 저거 가지요. 개인 같았으면 저 벌써 부근났습니다. 그러면 뭣다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냐 그거지. 유지비를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된다는 걸 내가 느끼는 거야. 항상 뭔 생각을 해야 돼요? 유지비. 그거는 적게 생각하면 가정집도 마찬가지요. 가정집도. 날 보고 자꾸 무슨 뭐 이렇게 폄하 발언한다 그러는데 그런 문화를 이민족에게 누가 심어줬는가? 문화의 뿌리를. 왜 본질?
왜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고 현상의 화려함만 추구하는 이런 문화를 도대체 누가 이민족에게 심었는지? 독립기념관이든 무슨 시청이든 전부 다 보세요. 아니 시청이라는 게 시 직원들이 불편 없이 근무하고 그냥 시민들이 왔을 때 불편 없이 왕래하면 되는 것이지. 뭔 이게 유엔 본부에도 없어. 내가 볼 때 유엔 본부를 해도 시청 하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유엔 본부를 해도 헛되라니까. 내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저 문화 이렇게 이 현상 그러면 자기 돈으로 관리하냐고. 그 시청을 자기 돈으로 관리한다면 그렇게 했겠냐 그 말이요. 다 뭐요? 시돈. 시돈은 꽁돈이라는 그 개념을 누가 심어줬냐 이거지. 시돈은 내 돈보다 더 무서운 돈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지. 나라 돈은 내 돈보다 더 무서운 돈이다. 내 돈은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내 돈이니까. 그러나 나라 돈은 그렇게 쓰면 이런 의식, 이런 문화를 심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지. 내 얘기는. 아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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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거는 나라도 그렇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야. 내 돈 같으면 내 마음대로 쓴다 이거야. 내 돈 같아. 그러나 헌금이니까 더 전략. 이제 요새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교회는 쓰레기 그 비닐을 엄청 많이 쓰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버릴 때마다 꼭 그 눌러 더 눌러. 그러면 꽉 누른 거하고 헐렁하게 한 거하고 요 두 배 차이 납니다. 눌러. 그 다음에 이게 고봉으로 싸. 고봉으로.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로 최대한 싸서 스카치 테이프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어쨌든 안에 담겼잖아. 어쨌든 그 안에 담겼잖아. 그죠? 그러면 3배 들어갑니다. 그러면 3배 들어가요. 아니 내 돈 같으면 뭐 괜찮아. 내 돈이니까. 근데 내 돈은 그렇게 전략하고 교회 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의식부지. 그런 정신적 의식을 계속 제자리로 잡아주는 사람들의 모임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걸 장사모라 그런다. 이게 지금 내가 장사모가 할 일이 이 정신 개조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요. 한두 가지. 그러니까 교회도.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두룩 건데 그 속에서 향기가 나고 빛이 나오고 소금의 맛을 내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냐, 그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이용해 먹는, 그러다 난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 그래도 안 믿는 것보다 나을 테니까. 왜 이렇게 말씀이라도 들으니까. 그러지만 점점 이렇게 묽어지는, 다 그래, 추세가.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냉면 같은 거 이렇게 식초 칠 때 잘 쳐야 돼. 왜냐하면 잘못 부어버리면 쉬어서 못 먹어. 갖고 막 물 타서 먹어야 너무 쉬어가지고. 근데 요즘에 식초는 티리 부어도 안 쉬더만. 뭔 말인지는 알아듣는가. 아, 그러니까 식초도 뭐 해졌다? 묽어진 것처럼 크리스찬의 짭짤한 소금기가 너무 묽어져서 세상 사람하고 교인하고 붙여놔도 별 차이가 지금 안 나는. 그들은 예를 들면 그들은 민물이고 우리는 짠물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와 세상의 그 짠맛이 별로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결국 교회의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력이 없으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교회 안에서. 네. 자, 이제 요거에 비춰서 이제 목사님들을 내가 한번 이제 봤어요. 목사님들이 네 가지 종류의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네. 아볼로 목사님 있어. 그 다음에 베드로 목사님 있어.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 있어. 그 다음에 스게와 아들들 목사님 있어요. 이렇게. 아볼로, 베드로, 바울, 스게 목사님.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4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가만 있어봐.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고향이 어디요? 알렉산드리아. 하는 유대인이 어디에 이르니?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저 아볼로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했어? 그거는 고향이 알렉산드리아고. 그러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를 모르니 감사해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목사님이 필요해. 그지? 그래서 나는 그런 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나는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마운 게 뭐냐면 내가 모르면 우리 교인들은 몰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모르는 걸 알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봐. 아주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 에베소에는 이 사람은 뭐가 좋고? 언변이 좋고. 언변이 좋고. 그 다음에 성경에 성경 능통. 그 다음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건 뭔 말이야? 에? 모태신앙이야. 우리말 하면 모태신앙. 그 다음에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알아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 말은 누구의 세례, 누구의 침례를 몰랐다. 그 말이요.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 침례. 그러니까 요한은 뭘로? 물로. 그러니까 물 세례, 물 침례만 알았지 뭐를 몰랐다? 성령 세례, 성령 침례를 몰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결정적,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모태신앙인데 성령이 없다. 성령이 없다. 이게 아볼로 목사님. 자,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언변이 꼭 좋다, 나쁘다, 뭐, 그거는 좀 마르게, 언변은 좋지. 근데 성경은 잘 몰라. 왜 성경을 잘 모른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가 썼는데도 자꾸 지금도 의심을 해, 사람들이. 그 어부가 그 무식한데 어떻게 썼을까? 이렇게 자꾸 지금도. 그러니까 뭐도 없어. 학문도 없어. 학문도. 예. 근데 또 모태신앙도 아니여. 예수님이 고기 잡다가 만나가지고. 근데 이 어른은 뭐가 충만해? 그렇지. 성령이 충만해. 그치? 예. 자, 거기에 비해서 바울 목사님은 이게 지금 번역을 언변이라고 해놨는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학문이라고 그랬어. 학문. 뭐가? 예, 학문. 그러니까 베드로는 학문이 있어 없어? 학문이 없어. 근데 바울은 학문이 있어 없어요? 있어. 성경도 능도지. 왜냐하면 쓴 게 14서신이 13개 14개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모태신앙이요. 그 다음에 성령도 충만해. 예. 근데 이제 스게와 제사장의 일곱 아들은 몰라. 뭐 설교하는 걸 못 들어봤어. 성경도 몰라. 모태신앙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성령도 없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자,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이 지금 어디서 목회를 해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목회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가고 거기를 누가 왔냐? 바울이 왔어. 자, 그게 이제 19장 1절입니다. 1절. 시작. 아볼로가 가만 있어 봐. 아볼로가 원래 어디에 있었었는데? 그치.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제 어디로 갔어? 고린도로 부임을 해서 간 거예요. 가고 윗지방으로 이제 이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니고 어디에 왔어? 에베소에 왔어. 가만 있어. 에베소에 바울의 전임자가 누구였어? 아볼로. 가지고 딱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가로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멘. 아멘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래. 아하.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어디를 다닌 거요? 교회를 다닌 거요. 성령 있음도 못 듣고 교회를 다닌 거요. 그죠? 예. 있음도 못 다니느라. 그러면,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무슨 침례를 받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그거 뭔 세례? 물 세례. 물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와 침례를 베풀며 백성 말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들아 있으니 이는 곧 누구라? 예수. 그렇지. 그러니까 요한은 뭘로? 에? 물로. 우리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요한은 물로,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이거는 누구부터 얘기를 한 거요? 요한이부터 얘기했어. 요한이부터.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능력이 담은 성령과 불로 세례와 침례를 주실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또 누가 얘기해? 예수님도 얘기했어. 베드로도 얘기했어. 지금도 누구도 얘기해. 바울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요? 아볼로 말해. 왜? 그만 가면서 봐. 아볼로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요? 나쁜 목사님이요? 네? 좋은 목사님이요. 아볼로 목사님은 동그라미가 몇 개나 있어? 세 개나 있어. 뭐가 많고 학문이 많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하고 그 다음에 모태신앙인데 뭐만 몰라. 그치. 아하. 저기서 느끼는 게 뭐야? 성령을 안 받고도 다 뭐 할 수 있구나. 목회할 수 있구나. 그치. 성령 안 받고도 다 뭐 다닐 수 있구나. 교회를 다닐 수 있구나. 그때 우리가 조심할 것이,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성경대로 했다고 해서 성경적이 아닐 수도 있다. 왜? 성경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렇지, 그렇지. 균형, 균형. 양면성이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으니까 이쪽 말씀과 이쪽 말씀의 조화를 이루어야지 성경적이지. 한 가지만 계속 붙들고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성경 전체에 맞지 않으면 이런 것을 바로 좀 이상하다. 저 이단성이 있다. 그런 오해를 그래서 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무슨 이단 중에 하나가 요새 그런 거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얘기를 아니니까, 그러니까 전 성경을 다 뭘로 풀어?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된 해석이다 그 말이에요. 비유 끝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었다 그랬지, 일반적인 것도 모두 다 비유라는 말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어떻게 그런 걸 하나 구분을 못할까? 난 참 아니 안타까워서 그래요.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성님, 그런데 이제 바울이 그러면 그들에게 뭐 하니까? 안수하니까 뭐가 임했어요? 그렇지.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몇 명쯤 되더라? 12명이다. 아, 그러니까 잘 봐봐요.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는 몇 명이었어요? 12명. 아, 12명이라고 지금 얘기 나와 있잖아, 숫자가. 에? 안 읽어서 그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는 몇 명이요? 12명이요. 12명. 12명. 그러면 베드로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베드로는 한 방에 몇 명? 많을 때는 물론 숫자만 많으면 다냐? 뭐 그 말도 맞는 틀린 말은 아니요. 근데 항상 질문은 두 번 물어봐야 돼. 그러면 숫자만 적으면 다냐? 이렇게 항상 질문은 두 번 해보라고.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해. 그러면 정확하게, 아이고 참 기도 많이 해서 참 좋네 이래야 돼. 기도만 많이 하면 뭐디요? 그러면 기도만 안 하면 뭐디요? 그러니까 두 번 물어보란 말이요. 어떤 분이 참 이뻐 그러면, 참 너 이뻐서 좋다 그래야 돼. 얼굴만 이쁘면 뭐디요? 그럼 얼굴만 안 이쁘면 뭐디요? 어? 아유 서산 제일 감리교회 성전을 잘 지어서 좋다. 그럼 아이고 좋다. 교회만 잘 지면 뭐디요? 그러면 교회만 못 지면 뭐디요? 그러니까 항상 몇 번 물어봐라? 두 번 물어보라 말이야. 두 번. 어떤 분이 헌금을 은혜 받고 많이 했어. 그럼 참 지비는 귀하네. 아주 참 감사. 이래야. 아이고 헌금만 많이 하면 뭐디요? 그럼 헌금만 안 하면 뭐디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라? 두 번 물어보고 얘기란 말이요. 반대편에서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냥 하나 한 번만 물어보지 말고 두 번을 물어보고 얘기하라 그 말이요. 자, 저 분위기를 가만히 보면, 가만히 보면 이제 바울은 또 스타일이 베드로 같은 뭐가 아니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전형적으로 보면은 뭐요? 요즘으로 보면은 부흥사지. 부흥사. 바울은 뭐고? 선교사. 예. 아볼로는 목회자. 세계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제사장이니까 그냥 제사를 지르는데, 아직 뭐지 이쪽 우리 이 기독교화 되지 않은 사람이야. 예. 그럼 이제 여기도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은 스게와도 찾아보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그러기 전에 바울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절부터. 11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그만, 나 멈춰놓으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어? 바울을 통해서. 근데 그게 바울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나타나게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그러니까 원래 바울이 사람 잡아 죽일 때 저런 역사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없었지. 그래 저런 역사가 있으면 그런 짓도 안 하겠지. 이해가 됐죠? 아, 그러니까 원래 바울도 그렇게 그냥 인간적으로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그 안다가 뭐 받고 난 다음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뭐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만. 왜 바울은 앞치마를 또 손수건은 이해가 되는데 앞치마는 뭔가 봤더니 바울이 장가를 안 갔잖아. 장가를. 그러니까 뭘 해먹었어? 본인이 해먹었어. 응. 뭐를 두르고. 참, 여러분 보세요. 한번 멈춰놔 보세요. 나는 저런 말 한마디가요. 저게 언제 쓴 거예요? 지금 저 성경을 쉽게 계산해서 그냥 2000년 전에 쓴 거야. 그런데 나는 이 성경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마 너무 놀라운 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밥을, 이제 노숙자들 밥을 해드리다가 일주일에 한 번 먹여서는 안 된다 갖고 매일 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딱 가보면요, 진짜로 잘해요. 모자도 딱 쓰고 앞치마도 딱 두르고 그 다음에 먼지 안 나게 덧신도 딱 신고 아주 깔끔하게 해. 근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놀라운 게 뭐냐면 집에서도 그렇게 안 해야. 요새 누가 집에서 앞치마 두르고 합니까? 내복바람에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솔직히 뭔 말인지를 몰라? 집에는 앞치마 딱 두르고 해? 매일? 솔직히 집에서 손님이나 와야 앞치마를 두르고 하지. 그냥 뭐 아주 후리하지 뭐, 그죠? 참 성경이요, 놀라워요. 우리 아버지는 군대를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안 갔어. 왜냐, 우리 할아버지 때는 왜 군대를 안 갔어? 군대가 없었어. 아주 뭐 설교를 생각을 해가면서 들어봐봐.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군대 갔을 때는 군대가 없고 장동지, 이동지, 박동지 그거였어. 근데 그 할아버지네 할아버지 때는 그나마 동지도 없고 이포졸, 박포졸, 장포졸 그랬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포졸하다가 동지하다가 이제 군대 생겼는데, 성경은요, 모세 때 벌써 신식 군대 편성이 끝났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10부장 요즘 말로 분대장, 50부장 소대장, 100부장 중대장, 1000부장 연대장. 신식 군대 편성이 이미 모세 때. 그 아이디어를 누가 주셨어? 우리는 인재사, 방사선 치료, 뭐 적외선 치료, 무슨 이런 레이저 치료, 이제 빛의 치료가 이제 나왔어. 이미 성경은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는 것이 벌써 성경은 2000 몇백 년 전부터 나타났다.